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아버지는 늘 이정용에게 군인이나 정치인이 되라 하셨습니다. 그런데 우연히 MBC 어린이 합창단에 합격해 노래 재능을 인정받고 MBC 드라마 호랑이 선생님에도 출연하면서 연예인의 꿈을 품었답니다. 결국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도 이 길에 들어섰죠. 아주 또 그럼요. 이거는 이제 저의 영광이자 가문의 영광이죠. MBC 코미디상 신인상 1997년 12월 29일 날 탄 건데 이 상을 탈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. 이 아이가 그때 나를 끌어안으면서 그 잊어버리질 않아요. 뭐라 했어요? 엄마 이제 고생 다 끝났다고. 난 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. 그런데 지가 생각할 때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. 아 그랬구나. 그렇죠. 그때 이제 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. 그랬는데 참 아깝고 너무 그 어렸을 때 그 공부도 잘했고 두각을 나타냈는데 개그맨만 되면은 뭐 방송국이 다 내 거 되는 줄 알았어요. 이 아이의 가지고 있는 그 역량,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그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렸을 때 아빠가 가지고 있던 그 기대치, 또 엄마로서 가지고 있던 기대치 그런 거에 못 미치니까 마음이 아프죠. 근데 시작이요. 이제 시작인데 뭐. 그 이런 소리 해도 되는지 방송에 나갈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. 내가 얘한테 그래. 어떤 때 일 없고 그러면 힘들까 봐 통장 번호를 보내라. 내가 돈 좀 보내줄게. 이래도 일일치 안 보내줘요. 통장 안 보내줘. 차마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지만 지난 시간 돈 때문에 어려웠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. 펑펑 울어본 적도 있죠. 그러니까 이 직업에 대한 회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해야만 했나.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좋은 직업인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뭐 백수예요, 백수. 그렇다고 내가 일을 안 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사람들은 내가 당연히 돈 잘 벌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느 날 생활비가 딱 모자란 거예요. 그 달에 채워넣어야 할 카드값하고 뭐 은행 대출하고 이런 것들이 좀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. 암담하더라고요.